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냐 아니냐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약 유튜브로만 한 7만 4, 5천 분 오디오로 야, 시작도 하기도 전에 5, 6만 분 지금 자, 권순우 기자님의 입모양의 주식 하고 계십니다. 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네, 결론이에요. 결론이 모른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서 얘기를 네. 진행하려고 얘기를 네, 드렸어요. 지금 주말에 그 애플하고 네. 이제 기아, 현대기아의 어떤 협력이 좀 잘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잘 될 거냐 여기를 되게 궁금해하고 계신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서 시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거래 당사자도 모릅니다. 현대 입장에서도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협상 중인 것만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예, 그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게 뉴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뉴스잖아요. 협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뉴스가 정해져 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뉴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히려 김 프로님께 이럴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 아, 그걸 나한테 던져요. 아니, 그러니까 뉴스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가 정해지지 않은 일이 미래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 이제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오면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어려운 게 네. 이미 그 현대차 기아와 애플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공개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네. 그러면 이게 정말 협력한다고 발표가 나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 측면, 그러니까 뉴스도 잘 모르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정말 투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주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확실히 지금 저 진행 상황이랑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주말에 보도된 뉴스가 블룸버그 뉴스였어요. 네. 애플이 현대차 기아와 전기차 제작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논의가 중단됐다라는 네. 보도였어요. 논의가 중단됐다. 블룸버그 말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블룸버그 기사를 쭉 보면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하고 유사한 계획을 애플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은 논의를 애플은 논평을 거부했다는 거고 기아 쪽에서는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애플이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인데 이 협의 내용을 자꾸 현대차 기아에서 흘려서 아 기분 상해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단어를 써 업셋이라는 단어를 썼던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어 애플이 업셋됐다. 네, 업셋됐다 뭐. 예, 그렇게 얘기가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브랜드 중에 누가 애플카랑 자동차를 할 거냐에 네. 현대차 그룹 내부에 분쟁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부에 예. 현대차 현대냐 내부에. 기아냐? 아 현대냐 기아냐라기보다 이거 예. 하는 거냐 마는 아, 거냐 하냐 마냐. 예, 예. 예. 그리고서 이제 그 회담이 재개가 되면은 기아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얘기예요. 네. 그 블룸버그 얘기를 좀 더 보면은 애플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출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애플은 자동차 파트너를 결정할 시간이 많다라고 네. 보도를 했고 언제 그 논의가 재개가 될지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다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동차 제조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블룸버그에서 딱 확정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라고 보도를 해서 그런 건데 이 뉴스를 이렇게 딱 스팟으로 뉴스를 보지 마시고 점으로 뉴스를 보시지 마시고 뉴스의 흐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모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결렬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중단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확인이고. 예, 그리고 네.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은 이건 이데일리 기사였는데 네? 기아와 애플이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애플은 기아에 4조 원을 투자를 할 건데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초기 10만 대 최대 40만 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게 이데일리에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3조 4천억 원을 보도를 했어요. 투자금을. 네. 그러면은 이게 LG, 그러니까 애플이 이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패널 받을 때 조단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2조냐, 3조냐, 4조냐 이게 논란이 지금 있어요. 아, 구체적으로 금액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단 얘기네. 예,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고 그 보도가 있은 후에 또 다시 이제 외국발로 나왔던 보도인데 이게 애플이 현대차 기아뿐 아니라 GM과 PSA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그 다음 보도가 나왔어요. PSA. 예. 예. 그럼 이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금 40억 달러를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났더니 외국 언론에서 야 현대차 기아 말고 딴 데도 많어 라는 보도를 했어요. 얘기가 뭐냐면은 둘이서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금액 갖고 밀당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꼭 금액만이 아니더라도 조건들 거래 조건들을 밀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중단됐다는 기사 역시 네. 이게 뭔가 애플 쪽에서 이게 협상이라는 건 항상 테이블 위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테이블 밖에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4조를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그럼 그 앞에 기사는 뭐가 있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GM하고 협상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GM하고 자율주행차를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2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GM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언론발로 4조 달러, 그러니까 40억 달러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조 달러요? 4조 원. 4조 원. 아, 40억 원? 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 야, GM이랑 20억 달러면 우리랑 네. 40억 달러는 받아야 되겠다. 라는 시그널로 한번 읽는 거고 그랬더니 반대쪽에서는 야 니네 말고도 할 때 많어 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가 야 그러면 중단해 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오히려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너무 그 개개인들이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든 현대든 하여튼 이제 애플이랑 협상 중에 있는데 예. 여러 조건들이 뭐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좀 틀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는 과정 중에 잠깐 설 수도 있고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헷갈리시잖아요. 네. 야 이게 뭐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계속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에 나오고 있는 뉴스 플로우는 이게 두 세력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한 40억 달러는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야, 나 니네 말고도 할 사람 많거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협상 중인 거네 그러면,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들었던 얘기로는 네. 이게 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좀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우리에게? 예, 그러니까 예. 현기차에게? 예, 예. 예.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 좋은 조건이니까 냉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견제구를 한 번씩 던지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와중에 갑자기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 여섯 곳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가 닛산 나왔어요. 이런 데 나온 거죠. 닛산을 비롯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또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은 그 애플하고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야, 우리랑도 하고 있어요라고 보도를 하는 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애플한테 유리한 보도예요. 그러면 이 보도가 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일본 언론에서 닛산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여섯 개 자동차 회사가 하고 있다. 닛산을 비롯해서 미쓰비시 뭐 이렇게 여섯 개 회사가 하고 있다. 애플이랑 도요타 혼다 빼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요타 혼다도 거의 포함돼 있어요. 포함이에요? 예, 예. 아 일본도 참.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막 나온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전에 나왔던 거는 푸조나 GM하고도 애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네. 그러면은 조금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GM이 그 배터리 플랫폼 얼티엄을 공개한 게 작년 3월이었어요. 네.
그럼 작년 3월에 이걸 공개를 하면서 올해 안에 우리가 출시를 한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에 10개 자동차 회사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온 차가 없어요. GM. 네. 그리고 이제 푸조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플랫폼이나 전기 플랫폼을 같이 쓰는 플랫폼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전기차 전용으로 나와 있던 플랫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스케줄을 다 꼬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플이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블룸버그 보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년간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이 기사의 논점은 전반적으로 애플 쪽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애플이 그 5년 동안 그걸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느냐. 그렇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이게 진짜 그 자동차 회사들의 격전지, 격전이 되는 그 해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 기준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딱 전기차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전기차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를 같이 해서 보는 네. 건데 여기를 보통 2024년에서 2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왜 그때쯤으로 보냐면은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꼬여가지고 이게 순서가 좀 잘 안 맞았는데 저거겠죠. 뭐 저 화석 연료차 판매 금지 뭐 그 기한 그거는 35년이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어떤 타임테이블이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당겨지면 2024년에서 2025년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거를 그 자동차 회사들을 볼 때 그 자동차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미래차에 대한 전망을 하실 때는 네?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른바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른바 소프트웨어 그 딱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네.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5년 안을 목표로 해야 될 거다. 무조건 개발하려면 5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주류를 이루는 자동차 회사들은 원가 수준으로 팔리게 될 거다 차가. 그러니까 기계 장치로는 마진을 절대 낼 수 없는 상황이 5년 안에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동차 자체로는 마진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내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은 꽤 좋은 차들이 2.5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한 3,500만 원 내외 안쪽으로 이렇게 차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 모델을 5년 안에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은 기존에 완성시키지 못한 자동차 회사들은 마진이 없어서 다 망하게 될 거란 얘기인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부터 자동차 회사 아직 전기차 플랫폼도 없는 회사들하고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이 뭐 2-3년 후에 나오고 거기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올려갖고 6년 7년이 걸리면은 애플도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지막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를 플랫폼을 완성한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사실 현대기아차 외에는 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정도가 좀 거론이 되는 건데 심지어 GM조차도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애플 입장에서도 선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랑 현대차 기아가 손을 잡는 게 정말 그냥 판타스틱하게 정말 그냥 그 뉴스만으로도 뭐 밸류를 막 엄청나게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인가라는 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론 뉴스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딱 뉴스가 네. 딱 돼서 야 애플이란다 그러면서 쫙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정말 그 현대차의 어떤 밸류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아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이 회사가 정말 제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는 게 네. 애플이 이번에 전기차 만들려고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한테 전에도 한번 했다가 뭐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러니까 뭐 닛산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고 네. 뭐 그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우버라든지 디디슈싱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이런 플랫폼 회사들 여기도 굉장히 IT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여기도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볼보, 제규어 이런 데랑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애플은 사실 그 현대기아 전에도 뭐 BMW 벤츠하고도 제안을 했었는데 뭐 이게 뭐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줄타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좀 무산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현대차 기아가 이 뉴스만 보고서 주가를 베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면은 저는 솔직히 여기에다가는 드릴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 뉴스를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설사 뉴스를 맞춘다 한들 주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일희일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 뉴스 때문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뉴스를 기대하고 여기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주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많죠. 예, 예. 그러니까 1월 들어서 제가 그냥 뭐 뉴스에서 본 건데 현대차만 순매수가 개인 순매수가 1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조? 예. 그럼 여기서는 설사 뉴스가 어떻게 되는 거를 떠나서 정말 그 설사 잘 되더라도 손실 보신 분들이 꽤 될 수 있다는 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기아가 네.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기아가 최근에 31년 만에 삼화형을 빼고 이제 기아차가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아. 기아차가 아니고 차를 빼고 기아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아는 이제 완성차 회사라는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동이라는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끝머리에 나와가지고 되게 다들 안 보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PBV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PBV 이게 PBV는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 기반 차량. 그러니까 차량이 있는데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라 그러면 그냥 운전해서 가는 차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만드는 차를 만들겠다. 뭐 배달하는 차를 만들겠다. 뭐 신발가게 차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 기반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서비스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서비스의 어떤 그 전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장난 아닙니까? 지금도. 택배 차량 다 있고 예를 들면 뭐 다마스 뭐 이런 건 그냥 소형 좀 작은 뭐 야채 뭐 이런 건 배달하는 용도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 기반의 차를 생각하실 때 네. 기계 기반의 차를 나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IT 통합 제어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차를 만들 때부터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같이 그렇게...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은 네. 아까 전에 뭐 그 배달 차다 그럼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고객 대상이 목적 기반 차량의 대상이 기업 고객을 위한 목적 기반 차량이에요. 명시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네. 스케이트 플랫폼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듈식 본체각으로 구성이 된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건 납작한 차체만 제공을 한다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통합 제어는 그 위로 간다는 건데 여기서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뭐 누구랑 만들고 있냐면은 카누와 얼라이벌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카누. 예. 네. 이 얘기를 다시 뉴스를 이전에 그 애플 뉴스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금 카누랑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사업 모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아차가. 네. 그러니까 기아가. 네. 그러니까 기아차가 완성차라는 걸 자기가 버리고 네. 목적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에 그거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 차를 중심으로 자기네는 카누와 얼라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 쪽에 대한 플랫폼은 다른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누라는 회사는 왜 또 거론이 됐었냐면은 애플이 왜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갖는가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카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애플이 우리가 카누를 원래 인수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네.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누를 인수해서 그 플랫폼 기반 위에다가 자기네들의 솔루션을 올린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카누 쪽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회사를 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할 거고 아니면 우리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카누하고 같이 목적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하고의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면은 예측을 할 때 이런 기반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있나를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애플 입장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고 비밀 유지를 못하는 너네하고는 못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기아 외에 어디랑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55년이 되면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부터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맺어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시면은 네. 충분히 둘이 맺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둘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협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파트너가 되더라도 네. 정말 그 자리에 뭐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분상에서 딜이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기아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아차 송무성 기아차 사장이 얘기했던 거는 24년, 25년부터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PBV를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기아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애플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고 언제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에다가 여기에 기업 고객이라는 표현에다가 그냥 애플이라고 쓰면 그냥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거를 되게 유심히 안 봐서 그런데 사실 이런 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M1A가 뭐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튼 애플이 저 자율주행차 혹은 뭐 전기차 쪽으로 안 갈 게 아니라면 어쨌든 간다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게 남아있고 한 3, 4년 정도 안에 저도 이 논의 중에 네. 이게 정보가 새서 협상을 그만한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조건이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 기아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좀 샜다고 해서 애플이 판 뒤집고 안 해. 예. 그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애플의 어떤 인상이지 갑으로서의 인상이잖아요. 그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저도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예. 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뭐 이쪽에서 일하는 친구의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거 이제 납품이지. 그거 진짜 그야말로 납품이죠 납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마 뭐 얘기가 좀 바꾸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애플 쪽에서 굉장히 그 하시하게 좀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뉴스플로우가 네.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뭐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협상 당사자들이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아, 현대 기아차 내부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현대 기아차나 협력업체 쪽에서도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파편화된 얘기에 자기의 어떤 기대를 더해서 얘기들이 많이 흘러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내부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라는 말도 사실 잘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네. 진짜 아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공시 관련해서는 뭐 지난달에 뭐 논의 중이니까 한 달 후에 다시 공시할게요 이렇게 했고 오늘 뭐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 그 조회 공시하면 항상 따라오는 문구입니다. 진행 중이 검토 중인 사안이 있으면은 뭐 논의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다시 공시를 할게요라는 게 네. 그냥 항상 그냥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 한 달 있다 한다고 했으니까 한 달이 되는 날 결론이 나올 거야 오늘이야 배팅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내일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내일이 기아차?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현대차는 작년에 했었고 기아차가 요맘때 하는 건데 여기에 뭐 정인선 회장이 나와서 애플카 관련한 협력 발표를 할 거다는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 일단 못 믿겠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은 일단은 정인선 회장이 기아차의 CE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잖아요. 네. 그럼 CEO가 나와야 되는데 정인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고 현대차와 모비스의 대표이사이지 기아에선 사내이사예요. 그러니까 CEO가 아닌데 CEO 인베스터 데이 나오는 게 적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워낙 기대치가 나오니까 야 정인선 회장이 나와서 한다더라.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물론 사실 정의선 회장이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들 그걸 누가 말릴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를 하게 되면은 기아의 그 CEO인 송호성 사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에 있었던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대표이사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희 사장이 그때 나와갖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설 이후에 한 20일을 전후에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전이라 그 블룸버그 기사 전이라
이 상황이 뭔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들었던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늘 현대차가 뭐 이 관련된 입장 밝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그 팩트 아니에요? 그게 조회 공시 얘기를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조회 공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회 공시 얘기를 누가 야, 한 달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나올 거야. 그게 자꾸 덧붙여져요. 그때 처음 기사가 됐을 때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조회 공시에 응해야 되는 게 룰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한 달 기한이 되는 날이 오늘이고. 예,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이 더해지면서 야, 현대차 기아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날 뭔가 발표를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좀 얘기가 좀 풀려지는 게 있으니까 뉴스플로어를 조금 예민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기아가 애플이랑 손을 잡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아의 도움이요? 예. 되겠죠.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면 이전에 BMW 벤츠는 왜 안 하며? 아, 애플이랑?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애플 대 안드로이드로 지금 스마트폰 업계가 재편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안드로이드 말고도 다른 OS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테슬라 대 논 테슬라 진영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글로벌하게 아직 논 테슬라 진영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될지 네. 아니면 인텔이 가지고 있는 모빌아이가 될지 뭐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사실 애플은 굉장히 좀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논 테슬라의 어떤 대항마로서. 그럼 여기에 현대차 기아가 중요한 축으로서 애플 생태계의 어떤 축으로서 뭔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 그룹의 대열에 낄 수 있다는 건 바람직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뭐 우려스러운 점은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거의 모든 수익원을 갖게 되고 어떤 기계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가게 될 거라는데 그러면 결국은 진짜 알짜인 그 마진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다 가져가고 그냥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그 뭐 마진한 2, 3% 먹는 이런 하청업체로 전락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안 해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내부에서도 그걸 고민하는 이유가 야 정말 우리가 그냥 하청업체가 돼가지고 이 저마진을 먹고 끝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래도 IT 회사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지금 뭐 내비게이션만 해도 뭐 제네시스 내비게이션만 해도 뭐 팀앱 따로 쓰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하나도 잘 안 되는데 야 그러면은 그냥 애플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보다 부품도 훨씬 많고 같이 관여하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사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딱 잡고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차종별로 많은 그러니까 차종별로 이걸 달리갈 수 있겠지만 차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품질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자동차 회사 함께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똑같은 설계를 주더라도 네. 그 품질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 휴대폰하고 차는 다르죠. 예. 솔직히. 예. 아니 그 가불관계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당신 이대로 해서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진짜 완전히 그 폭스콘처럼 정말 저마진의 그런 회사로 갈 거다라는 것까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 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너무 단기 변동성에 치우친 거 가지고 보시면 도박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뉴스를 가지고 그냥 지금 샀다 내일 팔았다 막 이렇게 해서는 네. 크게 정말 그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이게 모빌리티 전환에서 현대차 기아가 주요 생태계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망한다더라 공매도가 많다더라 뭐 그런 거에 아니라더라 이익이 난다더라 그런 뉴스 때문에 얼마나 주가가 출렁출렁했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정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돈 손해 보신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뉴스를 보시던 분들이 네. 오히려 자, 그러면 투자를 잘하신 게 아닌가요? 매매 관련된 거는 우리 저 그 연 부장한테 좀 들어봅시다. 아. 그건 또 본인이 또 전문 많이 했을 테니까 네. 매매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우리 저 권 기자는 이제 제가 볼 때 진짜 더 들은 게 있긴 있어 있는데
또 기자로서 금도를 지켜야 되고 요 정도가 내가 볼 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 한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에 어려운 주제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야, 대단히 그나저나 8만 7천 명 오늘 아. 네, 기록입니다. 현대 기아차 주주들은 다 들어오셨는 바이다. 개인 투자자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염승원 부장 모시고 네. 이 이야기 조금 더 주가적 관점에서 한번 네.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아,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